노동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로잉남입니다. 축구 가정의 희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강국 건설은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일거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하나의 전선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축구 가정으로 불리우며 라박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타임 노시 주경식 동무가 과거에 카타르전에서 북한과 카타르전에서 골을 넣었던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로마 월드컵에서 그 전에 이제 예선전이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이제 예선전이 있는데 그 예선전에서 이제 카타르랑 경기를 할 때 2대0으로 이제 북한이 이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본선에 곳이면 이제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골을 주경식 네. 선수가 넣었는데 이 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아주 대단한 축구 선수였죠. 아버지도 축구 선수. 두 아들들도 축구선수. 분명히 이 아들 간에 그리고 남성들 간에 약간 경쟁심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메달에 대한 대목인 것 같은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경식 동무가 참가했던 메달들도 많았지만 받아들일 것도 많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메달은 몇 개 안 되지만 인차 앞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혹시 만약에 이런 가정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뭐 기사만 보더라도 역시 그 남한이나 북한이나 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다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북한도 보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약간의 긴장감이 보이기도 하네요 기사니까. 저라면 이제 제가 첫째거든요. 네. 만약에 저였다면 첫째가 더 잘하지 않나라고 하는 편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갖고 저희들은 운동을 하거든요. 첫째이기 때문에. 근거가 기사에는 전혀 안 남아있는 건데 그냥. 물론 이제 저의 네. 뇌피셜인데요. 네. 본인의 주장이시군요. 제가 둘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자기의 메달은 몇 개 안 되지만 네. 인차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경로 사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네. 차마 이 둘째가 그런 자신감이 없이 얘기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걸 말했다는 거거든요. 첫째나 심지어 아버지보다 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꼭 둘째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원래 둘째들이 항상 그 머리도 좋고 운동신경도 더 좋습니다. 저도 저희 형이 있는데 다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둘째가 그런 부분들이 좀 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가정 주부인 맹경련 여성은 한때 기관의 배구 선수였다. 여기서 찬스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아,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의 결혼. 도대체 북한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는데 아, 라박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으로 오신 이제 우리 새터민 분들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선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뭐 자유연애 바람이 많이 불러가지고 네. 지금은 뭐 연애 고용도 많고요. 북한에서 당당히 손을 잡고 걷는 연인이 늘어나는 등 젊은이들의 교제 행태가 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연애보다는 선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손잡고 가면은 어떤 어른들은 막 뭐라고 호통도 치기도 하고 예,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뭐 지하철이고 뭐고 그냥 좀 약간 너무 가깝게 다니는 그런 남녀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의 모습일 수 있는데 점점 북한도 그렇게 네, 따라오는 있다가. 거죠. 우리랑 아마 한 문화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좀 뒤에 네? 쫓아오는 듯한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지금의 모습은 바로 이제 북한은 다르긴 하지만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자유연애 했던 것처럼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싸우면은 네. 그 남편은 발로 때릴 것 같고 아내는 이제 손으로 아 손으로 손으로 그냥 배구에 스파이크 예, 하는 예. 그 누가 이길까 싶기도 예. 하네요. 저는 아내 편을 한번 들어줘. 왜냐면 손이 좀 빠르거든요 발보다는. 아 그렇죠. 예. 아마 남편이 많이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축구 가정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보았는데요. 네, 옆에서 라바수님께서 또 많은 특히 북한의 결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